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 중구 대신동에 소형 상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건물은 대구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물건으로 위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주변으로 달성공원과 서문시장을 접해있고 동산병원도 같이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달성공원 주변이 낙후가 되어 있지만 낙후되어 있는 곳이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문시장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시장이라 하루 유동인구가 상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택재개발사업지안에 속해 있는 건물로 향후 재개발의 호재도 있는 곳입니다. 대구는 현재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으로 당장의 재개발 호재는 없겠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대신동은 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곳으로 지리적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주변으로 현재 나와있는 매물도 없을 뿐더러 오늘 건물은 신축인데 전체 매매금액이 4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요즘 원자재 폭등으로 지금 똑같은 곳에 신축을 한다면 이 금액으로 지을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매물은 매매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1, 2층 복층으로 구성되어진 상가 건물입니다. 1층 내부에서 복층 올라가는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주인분이 모두 사용 중입니다. 안쪽에 사진으로 보셨듯 인테리어가 정말 멋스럽게 꾸며져 있고요. 미용실 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미용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오픈하실 때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미용실 하기에 최적화된 인테리어로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대구 지상철 3호선이 지나는 달성로입니다. 달성로 바로 앞에 나와 있고요. 바로 여기에서 약 150m 정도 가시면 또 동산내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동산내거리 바로 건너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문시장 그리고 서문시장 바로 건너편에는 또 동산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지상철 3호선 레일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뒤편 이 골목길을 따라서 약 120m 정도 이동하시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건물 외관과 내부 모습 영상에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제가 말씀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주변으로 보시듯 보시는 것처럼 노후화된 건물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향후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은 향후 10년 후에는 또 재개발 가능성도 많은 그런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은 단층 주택들과 뭐 1층, 2층 주택들로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많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왼쪽 편에 보시면은 코너 부분에 지금 또 상가 건물 한창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건물 바로 맞은편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똑같은 색깔로 복합 판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건물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어서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동쪽으로 보시면은 8m 그리고 북쪽으로 8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었고요. 건물 외부는 복합 판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보신 것처럼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구입하셔서 임대를 하셔도 되고요.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셔도 되는 건물입니다. 자, 안쪽 내부 모습도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통유리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우측에도 전체 통유리를 사용해서 채광도 굉장히 좋고 또 신선도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용실 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는 인테리어 굉장히 잘 해놨어요. 미용실에 잘 어울리게끔 바닥도 보시는 것처럼 볼린 스타일 1200, 600 타일로 깔끔하게 이제 마감을 잘 내놓았고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또 페인팅으로 화이트 색상에 페인팅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층 부분에 청고 부분에 보시면은 청고 부분에도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밝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가운데에는 또 상들리에 이쁜 상들리에 그리고 양쪽으로 보시면은 또 시스템 에어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 2층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듯
1, 2층 같이 현재 집주인분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가운데는 보시면은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바로 옆으로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열어보시면 1층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부분에도 또 화장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부분에 올라가 볼게요. 자, 1층 약 9단위로 15평, 그리고 2층도 9단위로 약 15평, 합치면은 30평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2층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제 통유리, 그리고 층고 부분에도 보시는 것처럼 1층과 동일합니다. 샹들리에, 그리고 뒤쪽으로 또 라인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두 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3면이 또 통유리를 이렇게 멋스럽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자, 뒤편에 보시면은 뒤편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인분께서 창고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층고 부분도 굉장히 높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확 트인 공간에 지금 현재는 이제 짐이 많습니다. 짐이 많은데 직접 사용하실 분들은 다 명도를 하고 나서 깔끔하게 손볼 곳은 전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복도 쪽에 보시면은 계단 쪽에 보시면 또 HB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부담 없는 가격 4억 5천만 원에 구입하셔서 향후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 오늘 매물은 어떠셨나요? 오늘 건물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실 분들은 타 건물에 월 임차료를 내고 운영하시기보다는 월 임차료 대신 이자 준다 생각하시고 매입하셔서 직접 운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구는 1, 2층 복층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84제곱미터, 9단위로 24.8평, 건물 연면적 99제곱미터, 9단위로 30평, 사용승인 2020년 10월 21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매매 금액 4억 5천, 현재 융자가 없고요. 대출은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가 역시 4억 5천에 나와 있는 매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